경기도 안양 만안 출신의 이종걸 의원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정감사입니다. 그동안 한 20일 동안 준비 많이 하셨고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오늘 마지막 국감을 계기로 해서 국정감사의 여러 가지 성과들에 같이 좀 협조하시고 그에 대한 준비를 더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방송통신위원장님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장님께 주로 좀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저희 민주당 가짜뉴스 대책특위에서 10월 15일 날 구글 코리아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이 주도했다는 등 내용이 이제 너무 많은 내용들이 횡행하면서 그 유튜브 가짜뉴스에 100사건을 삭제 요청을 했어요. 근데 구글에서는 위반 콘텐츠가 없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하면서 거부했습니다. 이 사실 압니까? 아세요? 네, 알고 위원장님? 있습니다. 이제 가짜뉴스가 이제 어느 정도 도를 지나치고 또 횟수나 여러 그 차지하는 이런 동영상 검색창이나 이런 데 차지하는 횟수뿐 아니라 영향력도 커지는 것 같아서 저희 당이 이제는 공공적인 측면에서도 이를 그냥 둘 수가 없는 상황이라 이렇게 직접 방문하게 됐는데요. 실제 이것도 보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게 이런 이제 절차를 우선 취하고 사실 그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했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말은 저는 그걸 연상했는데요. 건물에 이제 유리창이 깨진 채 있으면 그 깨진 유리창을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유리창에다 더 돌을 던져요. 그래서 그 깨지지 않은 유리창까지도 다 돌을 던져가지고 더 이제 극심한 피해 황폐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계속 돌을 던져서 마침내 그 건물은 그냥 유리창뿐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파괴되는 듯한 그런 이제 모양을 갖게 되는 거죠. 그걸 주제로 나온 동영상도 사실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 범죄학계에서 얘기하는 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지금 우리나라 95% 차지하는 그 동영상 그 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실제 요새 최근에 글을 통해서 얻어지는 정보 또 영향받는 정보 이 정보의 그 체계가 그런 방식으로 이제 무너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더 이상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적용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5.18 전두환 씨 등이 정권 찬탈을 위한 국가별난에 대한 시민들의 자위적인 저항이었다라고 하는 게 5.18이라는 것은 이미 명명백백히 밝혀지고 여러 차례 재판을 통해서도 재판상 사실관계 인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다 공개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허위 조작 정보를 담은 영상을 이런 공공적 차원에서 삭제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타당하지 않는 이유로 이제 이를 거부했습니다. 제가 심각하게 더 느끼는 거는 오늘 말고 한 두세 번에 걸쳐서 국감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글로벌 CP에 대한 정부의 그 정책이 아마도 이것을
이렇게 거부하게 하고 했다는데 아주 큰 원인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의위원장님. 네네. 5.18과 관련된 유튜브 동영상 심의를 한 적은 없나요? 예, 통신소위에서 한 바 있습니다. 예. 네, 뭐, 어떻게 했습니까? 뭐, 이게 유튜브에다가 이런, 뭐, 삭제 요청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제한 조치라든지 이런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삭제, 제재를 삭제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네. 조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사자가 다시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지금 네. 소송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방심에 대해서는 뭐 그게 역사적으로 분명히 예. 확고하게 이미 결론 난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삭제 조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는 네. 우리 저 통신소위에서는 심의에서는 이게 단순한 유해정보가 아니라 불법정보이다. 그래서 허위이기 때문에 삭제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신 거네요. 네. 그렇게 결정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기관에 의하면 이렇게 이제 삭제 요청을 하면 그것을 불응하고 재판하는 동안에 삭제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네. 그거를 전혀 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뭐 국내 사업자 뭐 포탈 이런 경우는 다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는데 하죠. 예. 그러니까 해외 사이트 일단은 네. 이제 블라인드 처리를 하거나 다 삭제를 하거나 해서 네, 재판이 이루어진다 진행 중에는 하다가 만약에 그것이 심의위원회 그 삭제 명령이라든지 제한 조치가 원상 회복한다든지 뭐 그런 방법 절차가 있어 예. 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여튼 소송 제기 중일 때는 저희가 일단 관망 자세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양자에게 이런 경우에 이게 지금 심대하게 불법이라고 판단한 위원장께서 이것을 삭제하거나 제한 조치할 수 있는 가처분을 해서 그게 받아들여진다면 정부가 아니라 법원에서 이것을 일단 그 이행 가처분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거는 안 했습니까? 아니요, 뭐 저희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절차에 따라서 심의 결론을 내린 상태고 이제는 법적인 판단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추가적인 조치를 하는 것은 좀 어려워서. 아니, 그렇지 않을 텐데. 예. 그, 뭐, 제가 그러면, 네, 다만, 이제 해외 사이트와 협조의 문제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글 코리아는 예, 단순한 그, 여기서 그냥 그, 뭐, 단순한 에이전트랄까, 뭐, 유한회사로서의 그 행위 주체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해외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해외에서 하는 것에 대한 신고도 이루어져 있지 않고 또 주체 자체가 좀 불명확하기 때문에 또 해외에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전 처분을 할 수 있는 그 방도를 못 찾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혹시? 뭐 저희들은 그 자율심의 협력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구글뿐만 아니라 7개 업체가 지금 같이 협력하고 있는데 예. 요구한다고 다 들어주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협력을 촉구하는, 요구하는 그런 자세는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께서는 제한 삭제 조치라는 사실상 강제적인 조치에 대해서도 그 해외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